지겨울 땐 싱벙 노래 교실이 있지요. 그렇죠.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히어로 황경숙 선생님하고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마음에 드셨어요? 우리의 히어로? 헤로인인가요? 글쎄, 너무 좀 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왜 그러세요? 아, 네. 진심을 담았구만. 네, 네. 좋습니다. 네. 아, 봄이 찾아온 듯해요. 아니 그래서 오늘 의상을 보니까 더한데요. 정말요? 그 핑크 색깔 너무 잘 어울려요. 어머. 아, 그러니까 핑크 핑크. 아니 목소리하고 너무 맞아요. 아, 그러게. 네. 오늘은 네. 핑크인가요? 네, 오늘은 핑크 같아요. 아우 좋습니다. 오늘 어떻게 낭만에 대하여 비슷하게. 그러게요. 네. 나름대로 네. 멋을 냈네요. 네네, 그런 거 아니에요. 설마 핑크 돼지를 연상하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아니, 아니요, 그 저 핑크 색깔을 보니까 네. 우리 오늘 그 낭만에 대하여 그 노래를 한다는 그 생각에 그런지 네. 그 옛날에 그 어렸을 때 네. 제가 20대 때 그 저런 핑크 옷을 입고 아, 그러니까요. 네. 예, 방황했던 적. 그렇죠. 누구나 옛날 추억을 소환해 드렸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뭔 일이 있었죠? 핑크색 옷을 입고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어디 가신 거예요? 아니요, 간 건 아닌데요. 네. 예전에 이제 그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 이쁜 얼굴 아니기 때문에 한미모 하시잖아요. 아, 아니죠. 네. 이제 뭐 둥근다를 한님을 합니다. 둥근달로. 근데 근데 이제 그 왜 나름대로 왜 내가 참 저 남자 괜찮다. 아, 네네. 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근데 저는 또 그런 스타일이에요. 내가 마음에 들고 좋잖아요. 가서 말도 못해. 아. 보통 때는 막 이러다가. 천둥 여자 같지.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보이면. 갑자기, 어머. 다 속옷되죠. 이렇게 아. 돼요. 내 중생이가 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천상 여자야, 천상 여자. 네, 천상 여자. 여자예요. 그러니까요. 네. 여자셨어.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짝사랑으로 끝난 거죠. 아, 네. 그게 또 아름다워요. 네, 상대편에서는 네. 저를 모르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네. 평상시 똑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 관심 없다. 그러니까 그 남자애가 다른 여자를 만날 때 가슴이 어떻게 무너져요. 그렇지. 무너져. 그게 이제 노래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깊이 있게. 아니 근데 제가 이 그 팬분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을 대변해서 하나 그 궁금한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네네. 이게 이제 그 20살의 그 소녀소녀한 우리 황 네. 선생님이 연상이 됐는데 네. 연예계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실물을 접했을 때 와, 이 오빠를 보니까 아 멋있다. 네, 그러니까 짝사랑이지만은 내 심장이 너무 떨렸다.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말할 그러니까. 수 있죠. 아, 근데 지금은 뭐 떨렸다라기보다 아, 괜찮았다. 목소리가 떨리시는데 괜찮았다. 지금 목소리가 네. 떨리죠. 아니 그냥 뭐 선후배 사이에 이렇게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용필이 오빠 아 역시 조용필 네. 형님 역시 네. 그러니까 아니, 의미가 있어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막 좋아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참 좋았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 오빠가 어느 면이 아니 오빠가 저를 굉장히 이뻐했어요 오빠라 그래도 되나 몰라 영원한 오빠니까 네, 네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저 종로에서 같이 노래를 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조용필과 그림자로 해가지고 그림자요? 예, 유명하지 않을 때죠. 아. 돌아와요 부산항 나오기 전이에요. 오케이. 이름을 네. 그림자니까 그림자처럼. 그렇죠. 그랬지. 아.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통기타 들고 노래할 때죠. 아야 우지마라 처음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네네. 막 노래할 때고. 네. 이제 오라버니는 그냥 뭐 무명으로 그때? 밴드 그죠. 밴드 많이 했죠. 거기서 이제 예전에 벌판이란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벌판. 네 제목이 벌판인데 그래 거기서 이제 같이 노래를 했는데 이제 오빠가 꼭 이제 제가 오고 이제 노래하러 오면 그 무대 뒤에죠 무대 네. 뒤에 오면은 경숙이 왔냐고 여기다 뽀뽀도 해주고 아 뽀뽀까지 야 뽀뽀도 챙겨주고 네 그렇게 와. 이뻐했어요 어.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노래도 너무 힘들었고 여자 혼자 한다는 게 너무 네. 힘들어서 아유 이제 뭐 노래 그만두고 결혼이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때 네. 그때 이제 제가 서울 스튜디오에서 이제 녹음을 하러 갔었어요 저 노래를 네. 그럴 때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야 너 야 결혼하면 안 된다 야 그 야 내가 날 두고 가면 어떡하냐 물론 이제 오빠도 장난 비슷하게 네, 뭐 장난이고 뭐 그랬겠지만 진심일 수도 있었지 글쎄요 그렇게 또 확
함부로 얘기했다가 나중에 수건 왜 아, 오해하냐 이렇게 곤란해. 되면 곤란해. 그때 강 선생님이 오빠 라면 먹고 가세요 딱 했어야지. 그때 그새 그때 그냥 꼭 그 옆에 오빠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놓쳐서 너무 속상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또 한번 네. 만날 날이 오겠죠. 네. 글쎄요. 뭐 네. 근데 이제 뭐 만날려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그냥 네. 제가 안 만나는 거죠. 피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먼저 활동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니까 뭐 활동을 했으면 또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아, 그랬습니다. 뭐 아니, 오늘은 또 첫 시간부터 그렇죠. 예. 네. 아니 전에 그 전영록 선생님 오셨을 때도 그때 네. 저도 이제 친분이 있어서 같이 있었는데 네. 야 경숙이한테 전화 좀 넣어줘. 네. 전화를 제가 걸었는데 안 받으셔서 그냥 아, 그러셨군요. 네.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다 자, 친구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낭만에 대해 가보죠. 네,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배울까요 오늘 선생님? 글쎄요. 자 낭만에 대해 한번 안 들어봐도 될란지 모르겠어요 노래. 그냥 갈까요 아니면? 한번 일단 그냥 다 아는 노래니까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최백호 형님 알죠 제가? 느낌 아니까. 그 같은 그. 그 소울이 있죠 소울. 아니 그러니까 아. 그 고향이 여기, 같은 그쵸? 쪽이죠. 그게 여기 그 부산 출신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경상도 아, 남자 아닙니까? 아하 그럼요. 최백호 형님. 아, 굉장히 눈이 굉장히 빛나고 있어요. 우리끼리 하네요. 자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사실 낭만에 대하여는 그 뭔가 좀 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소화하기가 아, 왜냐하면. 그렇죠,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 옛날식 다방 아시잖아요. 모르시죠? 아세요? 저 압니다. 커피 시켜놓으면 마담 언니가 와서 그렇죠. 쌍화창 먹으라고 막 이렇게 옆에서 막 이렇게 하는 시절입니다. 그때가. 네. 그래서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보렴.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실연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 있는 내 가슴에 잃어버린 것을 대하여 잃어버린. 예, 그러니까 이 참 낭만에 대하여는 글쎄요 꿈이랄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낭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낭만에 대해서는? 아, 저 로맨티스트예요. 아, 그러세요. 네. 라면만 먹고도 살 수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우리 저 태용님. 아,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돈이 다가 아니죠. 아, 그렇죠. 낭만이 있어야죠. 로맨스. 네. 돈은 삼순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 노래는 이제 4분의 4박자인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앞에 또 우리가 쉼표가 있잖아요. 반박자 쉼표. 그러니까 그 준비 내리는 아~ 날 이거예요. 또 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탱그 탱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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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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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렇죠. 아유, 벌써 뭔가 되는 것 같으네요. 네. 그리고 네. 앞에 조심할 것은 이제 구준 있죠. 구준. 구준. 구준일 때 곡에 딱 붙여요. 구준비네. 아~ 구준비를 한 묶음으로 구준비네. 가는 거예요? 구준비. 구준비. 구준비네. 구준비. 구준비 내리는 날. 네. 왜 올려주시는 거 있죠? 네, 이거 아닙니다. 내리는 아. 네, 날. 네, 네, 해볼게. 시작.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타방에 앉아. 근데 여기서는 그냥 사실은 그야말로 옛날식 타방에 앉아. 이렇게 해도 사실 관계는 없지만 조금 우리가 감정을 넣어서. 물결을 타네요. 네, 기교를 조금 넣으면 네. 좋겠죠. 네.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아~ 약간 그런 듯한 느낌으로. 다방이 위 발음이야, 위 발음. 다방이 필이 있어. 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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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나네요. 느낌이 네. 그 느낌 나죠?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렴. 이런 느낌이에요. 네. 아, 짙네요, 짙어. 근데 이게 그 영어잖아요, 색스폰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네. 색소폰, 색스폰, 네. 그다음에 와, 뭐, 또 다르게 하는 분들도 많아요. 잘못 발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하, 아하. 색소폰입니다. 아이 네. 그다음에 오폰입니다. 아, 색소폰. 아, 여기 네. 색스폰이라고 돼 있는데. 아, 그러니까 네, 이게 잘못 찍으신 거예요. 맞아요. 네. 조금씩 이제 틀리는데 색소폰. 그렇죠. 색소폰으로 해야 돼요. 우린 다 소폰으로 할게요. 그러면 네. 네, 소폰으로 갑시다. 큰일 납니다. 소폰으로.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곡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네, 네. 할까요? 네. 네. 야, 좋네요. 네, 좋죠. 전주가 앞에. 자, 이제 달려갑니다.
젠. 내린다. 야말로 옛날 식사방에 앉아 오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색소폰 소리 들어버려 새빨간 빛을 기대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색소건 소리 들어버렴. 아, 자 여러분 지금 보면 네. 지금 굉장히 자신감 있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저기 우리 저 태형님 조심하세요. 왜요, 왜요? 아까 음이 조금 아, 왔다 그러게요. 갔다 했어요. 네. 그래서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흥분해서 자기가 자신 있어.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곡을. 네, 근데 굉장히 그 요즘 아니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벌써 이 모션이 모션이 아주 가벼워요. 그러니까 예. 네, 아 좋습니다. 제일 많이 흔들린다는요. 네. 그 멋을 부린 마담에서 흔들렸어. 아, 그런 것 같아. 마담에서 약간 마음이 흔들렸어. 많이 마음이 흔들려. 아, 근데 마담은 또 그렇지 않아요? 네, 남자들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예. 네. 왜냐하면 그 마담이 쌍화차 한 잔 사달라면 얼른 사주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얼굴 마담이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얼굴 마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입마담으로 갑니다. 입마담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실 때 너무 어렵고 힘주지 마시고 약간 가벼운 느낌으로 부르세요. 네. 그렇죠. 그 대신에 감정은 좀 들어가주는 게 좋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준비 내리는 날이라고 하면 맑은 비보다는 구준비는 조금 더 촉촉하잖아요. 그렇죠. 구준비 내리는 날. 와우. 날 이런 느낌 날 이거 날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준비 내리는 날 예 그렇죠 날 날 네 그다음에 그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 싹싹 예 약간 이렇게 약간 뭐 고개를 약간 흔들면서 그야말로 옛날 식다방에 앉아 그렇죠 네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한 잔에다, 이거요? 한 잔에다, 짙은 할 때,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렴. 아. 예, 네, 그렇게. 들어버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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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새빨간 립스틱에 해보세요. 자, 새빨간 립스틱에 여기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버렴. 아. 야, 이런 느낌. 드, 여기서 차차. 아, 드, 이러면. 얼어버렴 아니야. 들어버렴. 자, 드, 들어버렴. 아니요. 이가, 이가 붙으면 소리가 안 나. 들어버렴. 띄우는 듯이, 그죠? 들어버려. 그렇죠. 아~ 그런 느낌. 네, 네. 그런 느낌. 띄운다, 띄운다 하는 느낌. 네,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오케이. 자, 요까지를 우리가 지금 한번 불러본대고, 그 다음에, 이제와 새삼. 여기서 3에선 약간 강이 들어가요. 와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아, 부드러워졌네요, 이 네, 나이에. 쳤다가, 소리를 쳤다가, 그 다음에 들어와. 아. 왜냐면 거기서, 이제와 새삼, 이, 이러면 감정이 너무, 예. 그러면, 예. 고주망태죠. 아, 그렇죠. 고성방가예요. 지금 한 잔에다 지금 그러니까. 고주망태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이런 느낌. 아. 예, 그 다음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비어있는 아. 이렇게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아. 이런 느낌 예. 이런 느낌 야,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야, 한 곳이 비어 있는 데서는 정말 내 마음이 허전하게 빈 듯한 느낌 가슴에 탁 손을 대면서 아 그러니까 비어 아. 아, 너무 텅 비었어. 자, 그래서 벌판, 여러분. 벌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사실 시련의 달콤함이라는 게 사실 좀
말이 좀 그렇죠. 우리가 실현당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먹어서 이 노래가 이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뭐 실현인지 알아요. 뭐 제가 나 실현하나보다 뭐 이런 걸로 끝나지만 네. 뭔가 왜 이렇게 참 초조하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 이 나이에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아유, 참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 왜 그렇게 또 그렇게 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아팠네. 막 아팠지. 가슴도 네. 아프고 막, 네. 막 알아 눕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거든. 이제 보니까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니야. 대범해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때는 소범했다. 네. 어. 그때 막 그렇게 막 속에 비어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니야. 아니었는데 지금 그렇죠. 보면. 뭐라자면 옛날에 불장난이라는 거 있죠. 불장난. 네, 그런 느낌. 블로리아 틀어서요. 네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실 땐 지금의 이제 저와 비슷한 동년배들의 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가슴에 와서 닿을 것 같아요. 그, 말 안 해도 서로 아나요? 네, 서로 알죠. 아. 네, 이게 뭐 느낌으로, 네. 느낌으로 세월이 말해주는 거죠. 제가 불러보니까, 아. 네. 아, 명기 씨와 저는 좀 덜 연걸었네요. 아직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걸 네. 부르기에는 네. 깊이가 없어. 네. 조금 50 정도 넘으셔야 돼. 그러니까. 야. 아직은 조금 지금은 느낄까 말까 느낄까 지금부터 말까. 연습해가지고 네. 그때 멋있게 부르는 걸로. 예, 네, 그때 아마 제가 없을지 모르니까. 있을 때 잘해요? 네. 있을 때 잘하세요. 네네. 그럼요. 최선을 네네. 다해서. 자, 곡이 한번 우리 네네. 후렴 부분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아, yeah. 아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 느낌. 이 느낌. 예. 그리고 저 여기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할 때는 그래. 소리가 커지면 안 돼요. 안 돼요. 왠지 한 곳이 비어있는 비어있게 비어있는 이런 느낌이죠. 예, 그런 느낌. 아셨죠? 아, 제가 볼 때 네. 이걸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어떻게 불러요? 어, 도라지 위스키 한 잔 마시고 불러요. 네, 그러면 아마 네. 그러면 아마 좀 더 그러니까.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사실 우리 이제 노래교실에서요. 네. 이제 엄마들하고 노래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 아우 선생님 저는 왠지 이게 안 돼요. 이래요. 필이 하지 않아. 필이 안 와. 그래서 어 그럼 어떡하죠? 선생님, 그러면 형님 어떡할까? 이거 필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아 엄마 제가 막 소주 한 잔 딱 먹고 엄마.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계세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술을 잡숫고 하시는 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보통 분들은 이제 그렇게 노래할 때는 술을 먹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기분이 더 좋은 거야. 어. 아, 막 그냥 아니, 막 가사가 틀리든가 말든가 내 기분에 내가 취해서. 그렇지, 그렇지. 네. 용감해지죠. 그렇죠. 용감해지죠. 근데 사실 노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술 한 잔 먹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노래를 못해요. 어, 그렇지. 네, 그냥 네. 그런 차이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뭐 우리가 가수 될 거 아닌 다음에는 네.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땐 뭐 간혹가다 맥주 한 잔도 먹고 할 수도 있고 기분 와인 한 잔 먹고 할 수도 네.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I don't care. 아, 오케이. 네. 네. 그냥 정말 본인이 느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노래를. 대로. 그럼요. 왜냐하면 노래를 불러서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데. 그럼요. 그죠? 그러네요. 예. 네. 그 노래를 하는데 뭐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말 스트레스 너무 그러니까. 받으면 노래 배우러 왜 가요?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재밌게 해야지. 재밌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보면 노래 좀 잘 부르려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기 미간에 주름이 딱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저한테 좀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보톡스 값이 더 들어요. 네. 그렇죠.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그냥 네. 편안하게. 편안하게. 네. 알겠습니다. 왜 노래는요? 제가 그랬죠. 첫째는 타고나잖아요. 그렇죠. 네, 타고나요. 아, 네. 그렇죠. 맞아요. 네, 타고나는데 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 노래는 조금씩 이렇게 배워주면요. 물론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뭐 어마어마해요. 지금 노래교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수분들이 가르치는 거는 별로 많질 않아요. 어. 아. 일반인들이 더 많이 가르쳐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내가 좀 노래 좀 한다 하면 가르쳐.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수가 가르치는 적은 많지 않아요. 아. 예전에 뭐 서수남님 또 하청일님 네. 뭐 또 등등 뭐 이렇게 뭐 좀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수분들이 뭐 노래교실 한다 이런 건 좀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일반인들이 노래를 가르치기 때문에 네. 가르치는 게 다 틀려요. 오케이. 근데 이제 저는 가수 입장이니까 아, 요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좀 더 사람들이 들을 때
참 좋겠다.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편안하게 하려면 약간 그 필만 주면 돼요. 아, 필만. 그리고 그쵸. 항상 곱고 깨끗하게. 그렇지.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지저분해 보여. 아, 오케이.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면서 느낌만, 네. 필만 조금 더 주는 거. 그러니까 기교를 어디에서 넣는 거에 따라서 노래가 틀려져요. 옹달샘 기법을 쓰면 되겠어요. 맑고 깨끗하게. 그렇죠. 네. 뭐 뭐라고 얘기할 순 없고 옹달샘으로 가겠습니다. 네. 가끔씩 받기 힘들 때가 있어요. 네, 네. 자,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갈게요. 네. 황경숙과 함께하는 싱벙 노래교실. 네. 네. 싱벙 노래교실이에요. 자. 아니, 오늘은 좀 뭔가, 우리 저 태용 씨가 굉장히 아주 느낌이 너무 좋은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감이 넘쳐요?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가? 그러게요. 우리 최백구 형님을 제가 존중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같은 고향이라고요? 그럼요. 아하, 그랬군요. 야, 학연 지역인데. 뭐. 그리고 이분이 또 LA에서 라디오 DJ도 하시고. 확실해요? 네. 네네. 맞아요. 조세 봤어요? 네. LA 와서 DJ 하시다가 한국 네. 다시 가셔가지고. 그 이장희님 아니에요? 이장희. 아니요, 최백호님도. 최백호님. 네. 아, 그랬어요. 네네. 새로운 사실이었어요. 선배님. 네. 네. 네, 왜냐하면 모르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채백호님도 또 이제 다 오라버니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때는 네. 제가 뭐 선배님이 아니고 저 오라버니 형 아니면 오빠 아니면 그렇죠. 뭐 오라버니 아니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선배님들하고 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층일 선배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빠죠. 뭐 다 오빠예요. 그냥 나이나 먹으나 젊으나 그냥 다 오빠 오빠 다 오빠. 나이가 10살 아래여도 오빠. 아, 그건 안 되죠. 네. 그건 안 되지. 네, 걔는 따뜻하게 선배님. 연예계는요. 1년을 무섭게 합니다. 정말요.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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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도 바로 1년 후배 뭐 이런 친구들한테도요, 꼭 드셔요. 언니, 언니하고 합니다. 그럼, 나이가 갑이에요? 아니면은 그 데뷔한 게 갑이에요? 나이죠. 아, 나이. 데뷔 관계 없습니다. 옛날에 고무줄 나이였잖아. 아, 그렇죠. 그래서 에이.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민증 까자고, 이렇게. 연예계에서도 네. 민증은 깠어. 왜냐하면요, 너무나 그렇지. 나이들을 많이 속이니까 네네. 정말 나이가 정말 그러니까 문제. 나중에 보면 동생인데 언니라고 한적 있어요. 어머나. 아, 그러니까. 나이를 다 속여가지고. 그치, 그치. 예. 뭐 저도 한번 속인 적은 있는데 예전에. 네. 예.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노래는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저 낭만에 대하여를 노래는 참 잘하면 멋있어요. 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채백호님도 지금 부르는 노래가 훨씬 더 멋있어요. 예전에 처음에 이 노래 부를 때보다. 아, 그러니까 이 노래가 1994년도에 불렀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부르는 노래가 더 굉장히 무르익었어요. 기가 왜냐하면 기가 있어요. 네. 나이가 숙성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노래를 우리가 지금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하니까 기타로 하면 네. 기타로 하면 훨씬 더 멋있거든요. 야. 사실은 촉촉하게. 그러니까는 뭐 너무 좋은데 이제 뭐 제가 기타를 좀 잘 못 치니까 조금 치니까 네, 제가 기타로 준비를 못했는데요. 자, 여러분하고 한번 지금 남자 키로 네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연습한 거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새빨간 립스틱에 달래요 옷을 마담에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진색 소곤 소리 들어버려 이제 와 새싹이 나의 시련의 달고함이 있겠냐마나 비어있는 내 가슴에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 2절 한번 갈게요. 2절까지
쉬고 있을 때 여러분 믿음 없어서 네. 자, 다음으로 옮기겠습니다. 밤늦은 하루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선장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기라고 백보동 소리를 들어보니 첫사랑 그 소년은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는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니 이제와 세상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 아이겠냐마는 외기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에 다시 모을 것에 대하여 나만에 대하여 와. 네. 오, 진짜 잘했어요. 아, 이 절 처음 불러봤어요. 아, 이 절 처음 불러보셨어요? 네네. 1절만 연습하셨군요. 그렇죠. 네. 세상 살면서 이 절 불러볼 일이 몇 번이나 있죠. 그렇죠. 1절 두 번 부르죠. 그렇죠. 네, 저도 간혹 그렇습니다. 아, 네, 근데 네. 사실은 우리가 이 처음에 앞에 구준비 내린 날하고 그야말로 여기 그 요 부분을 계속 반복이 돼요. 아, 후렴은 네. 똑같고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 앞부분만 잘하면 2절도 소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너무 그 뭐 전체적으로 다 하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앞에 구준비 내린 날부터 거기 앞에 부분만 잘 소화시키면 2절도 똑같고 그 밑에도 똑같아요. 그쵸, 그쵸? 아, 후렴은 똑같죠. 그렇죠? 네, 후렴은 똑같고 그다음에 새빨간 립스틱 할 때도 거의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준비 내리는 날 고기부터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절을 보면 밤늦은 항구잖아요. 네, 네. 밤늦은 항구에서 밤늦은 항구에서 이런 느낌으로. 아. 왜냐하면 거기 구준비가 글자가 세 개 그렇죠. 그런데 밤은 한자잖아요. 네네. 그래서 밤을 밤늦은 이게 아니고 밤늦은 항구에서 아, 이런 끌어줘야 돼요. 예, 약간. 왜냐하면 네. 거기 박자를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하고 그다음에 똑같아요. 그야말로 연락선 선창가에서 똑같고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보렴. 그다음에 첫사랑 그 소녀는 첫사랑 그 소녀 생각하면서 아. 첫사랑 그 소녀는 저희는 네. 소년을 생각하면서 영희씨 네 좋습니다. 첫사랑 그 소년은 어디에서 나처럼 늙어갈까 이런 느낌 있죠. 네. 예, 늙어갈까 할 때 약간 조금 원래는 박자별로 보면 늘을 짧게 하고 어를 길게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늙어갈까 아~ 이런 느낌으로 불러요. 아~ 예, 그런 느낌. 아까도 선생님이 네. 마담에게 그렇죠 그렇죠. 아, 여기 네. 포인트구나. 네. 네. 근데 마담보다는 마담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불러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한마디 안에서 네 박자 중에서 어느 박자를 길게 하고 어느 박자를 짧게 하는 건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수 한 대로 똑같이 안 해도 부르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한마디 안에 네 박자를 전부 반박자에서 반박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끌어줄 때가 있고 땡겨줄 때가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늙어의 그 말, 그다음에 마담의 말, 마담에게 하고 네. 늙어 이거 하고 마담 늙어 이게 조금 좀 이렇게 좀 듣는 사람이 부드러움과 이런 게 있어요. 그렇고 아,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그렇게 불러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면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버렴. 거기가 왜냐하면 되게 전부 좋아요. 사실은 짙은 앞에도 반박자 쉬고 소리도 쉬고 들어도 쉬고 악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거기가 조금 이제 느낌을 그렇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버렴 이런 느낌으로. 어. 그러니까 내가 꼭 호흡을 안 해도 네. 짙은 색소폰 소리를 들어버렴 이런 여기 약간 굴렸어요 이제 이렇게 됐어요. 약간 밀고 당기시는 게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느낌이 없으면
노래가 재미가 너무 딱딱해지죠. 짙은 네.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밋밋하잖아. 밋밋해.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렴 이런. 아, 그래서 제가 정박으로 부르니까 네. 선생님하고 약간 게 그렇죠. 그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밀고 당기는 게 있는 거지. 아,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안 해주면 그냥 너무 밋밋하게 노래가. 그러니까.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렴. 이거는 그냥 먹고 할 때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정확히 할 때면 짙은 색스폰 소리를 들어버려. 아, 생고니까. 그렇죠. 감칠맛, 감칠맛. 탁, 탁, 탁. 예, 탁. 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 노래 부르실 때 보면 너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아, 지금 아직도요? 네, 아직도 왜냐면 막 악보만 쳐다보느라고요. 아. 쳐다보셔도 좋은데 웃으면서 하세요. 웃으면서. 아. 네, 화면에 다 보입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네. 네. 저 웃으면서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가볼게요. 자. 이는 뛰는 듯하게 그야말로 옛날 시카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스폰 소리 들어버려 새빨간 위스키 나름대로 멋을 부린 마당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색스폰 소리 들어버려 이제와 세상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면 느끼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에 야유 네 좋습니다 혹시 기록하면서 자 2절 한번 가볼게요 자 뜨거워할게 밤늦은 하루에서 그야말로 연락선 성창가에서 돌아올 사람은 없을지라도 슬퍼도 소리를 들어버려 아 좋습니다 첫사랑 그 소년 어디에서 나처럼 흘러갈까 가버린 세월이 서글퍼지며 슬픈 백고동 소리를 들어버려 이제와 세상 이 나이에 청춘의 미련이야 있겠냐마는 외길한 곳이 비어있는 내 가슴이 다시 모을 것에 대하여 눈물 난다 눈물 나. 아 너무 잘하네요. 아니 선생님 아, 네. 하나 고발하고 싶어요. 용희 씨가 네. 너무 네. 너무 과다한 욕심이에요. 자 그렇나요? 과다한 자신감. 아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아 노래 너무 좋으니까 이게 빠져드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빠지는 건 좋은데 틀리거나 이렇게 네. 하면 좀 안 좋아요. 막 그래서 막 내리쳐. 아니 지금 네. 공사님이 차 타고 가면서 목이 터지라 부르고 있대요. 그분은 이제 앞으로 목소리 터집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터지게 부르셔야 돼요. 그럼요. 지금 이제 노래가 안 되시는 분들은 소리를 계속 함성을 질르시기 바랍니다. 거의 미친년급이라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아, 여자분이셨구나. 아, 차 안에서는 괜찮아요. 혼자 있으니까. 여자분이셨구나. 여자가. 아, 그랬군요. 예, 그건 뺐으면 참 좋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과했네요. 네. 아니, 하여튼간에 네.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 그냥 힘있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너무 감정에 치우치거나 기교 부리다가 노래가 좀 틀릴 수가 있어요. 아, 특히 박자 이런 거. 네. 약간 담백하게. 네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그냥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부른다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보통 우리 교실은 뭐 1시간 반 정도 하지만 오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하시면서 그냥 한 번씩 연습을 해 보시고 네. 그리고 또 저하고 다시 이렇게 만나면 훨씬 더 노래가 좋아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네. 다음에는 다음 곡을 꼭 연습하셔서 그렇죠. 저랑 같이 짧은 시간이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곡이 기대된다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자, 가수만 발표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가수. 다음에는 우리 이문세 씨 노래 중에서 yes, yes. 저희가 다음 주에는 스프링 브레이크입니다. 아, 그랬군요. 네, 선생님 네. 스프링 브레이크고 한 주 네. 쉬시고 그 다음 주부터. 네, 그 다음 주에. 네, 왜냐하면 밀린 숙제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네. 네. 선생님이 아니면 우리가. 아, 선생님. 선생님이.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 선생님의 음성으로 그렇죠. 듣고 단독으로 시작할게요. 단독 콘서트.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가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지금 색소폰 소리 들어버려 새빨간 립스틱에 나름대로 멋쓴 부린 마담에게 실없이 던지는 농담 사이로 짙은 색소폰 소리 들어버려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마는 느끼한 곳이 피어있는 내 가슴이 잃어버린 것이라요 브라바 브라바 가. 네 감사합니다. 어, 다르다 다르다. 네.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계속 듣고 네. 싶어요, 그냥. 아, 그랬군요. 네. 네. 어, 오늘도 함께 이렇게 네. 그 싱봉 노래 교실을 화려하게 장식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애청자분들께 네. 인사 말씀하고 끝낼게요. 네, 여러분, 하여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